임대소득으로 영앤리치를 꿈꾸는 남자, 건물주가 되어 조기은퇴를 꿈꾸는 남자.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임대소득으로 월세 많이 받아서 네네. 빨리 영앤리치 되고 싶은데 주변에서 왜 월세를 3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자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 아니면 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나 월세를 주잖아요. 그거를 임대 준다고 하죠. 그 임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임대소득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내가 소득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세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 세금이 이제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내가 만약에 세를 놓고 있는데 월세를 받아요. 네. 거의 한 달치 월세는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는 월세의. 그러니까 내가 1년에 12개를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면은 되게 많은 월세를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다 세금을 낸다고 봐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얼마가 내는지 그게 중요하다. 좀 어려운 말인데 간주임대료라고 있거든요. 내가 보증금을 3억 이상 받으면 그 3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가 예금 이자율 정도는 내가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증금은 전세 외에 월세 보증금도 다? 아,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전세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 보증금을 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월세, 전세, 보증금이면 그냥 다 들어갑니다. 수입으로 잡혀서. 그리고 또 하나 관리비도 원칙상으로는 수익금액에 들어갑니다. 우리 뭐 임대차 3법에 전월세 신고제 있잖아요. 네. 전월세 신고제 이걸 신고를 다 해야 되니까 월세는 줄이고 관리비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원칙상 다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제 현실에서 이게 좀 잡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오늘은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매월 한 달 월급을 받죠. 이건 우리 근로소득이라고 배웠죠? 네. 자, 그런데 내가 월세나 보증금이 많아서 간주임대료가 생겨요. 이거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돼요. 사업소득이요? 일종의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 그러면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자영업자분들이 네, 똑같아요. 신고하듯이.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는 순간 일종의 사업자가 되고 내 이름으로 뭔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 자연스럽게 임대업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 네.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간다. 네.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런 걸 통해서 부업을 좀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니까 세금은 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합산주택수. 부부합산? 부부합산주택수. 우리가 양도세 할 때는 세대기준 주택수를 다 더해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주택임대소득은 재밌는 게 뭐냐면 부부합산주택수만 더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밑에 자녀가 있어요. 3인 가족이에요.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세대기준 주택수는 몇 채예요? 세 채. 부부합산주택수는? 두 채. 두 채. 늘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절세 포인트가 있어요. 부부 합산 주택수를 해봤더니 주택수가 하나다. 월세, 간주임대료 전부 다 비과세예요.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월세를 내가 과세하겠다. 9억이 넘지 않는 주택에 월세가 만약에 300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그럼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안 내는 거네요? 네. 그런 거 말하면 이제 잘 찾아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네. 한번 그 방법부터 한번 생각해보시고 자 이제 내가 부부 합산 주택수가 두 채다. 나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하나를 더 사서 뭔가 좀 재테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대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부부합산 주택수가 3주택이다. 그럼 이 경우에는 피할 수 없어요. 월세, 간주임대로 그냥 다 들어가요. 이때 월세는 단돈 만 원만 돼도 다 들어갑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막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원룸 막 이렇게 작은 평형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카운팅이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 월세는 금액이 작든 아니면 면적이 작든 그냥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간주임대료 있죠.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이 넘으면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형주택이라고 있어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라면 한 17평? 그리고 동시에 기준시가가 2억이야. 그런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땐 빠져요. 간주임대료. 그럼 월세는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죠.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또 이것도 본인 그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월세도 빠지는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년 5월 달마다 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3의 보유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세 나왔으니까 종부세가 말이 많잖아요.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까?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까? 종부세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 하나 있는 상태에서 월세 받으셔가지고 생활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 꽤 많으셔요. 은퇴자분들도. 아.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더 이슈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2주택이래요. 그리고 월세가 250이래요. 부합산 주택수가 몇 채예요? 두 채. 자, 두 채니까 뭐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월세. 월세에 대해서 과세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수익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 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250만 원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3천만 원이잖아요. 2천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어요. 넘었죠. 이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의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합과세. 자, 그러면 2번 사례 볼게요. 2주택이고 A는 전세, B는 보증금 이렇게 월세 250인데 그럼 2주택이니까 뭐가 과세가 되는 거죠? 월세. 월세만 과세되잖아요. 월세 250만 원이잖아요. 보증금은 신경 안 써도 돼요.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천이죠. 근데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 그러면 3천만 원을 공동 명의니까 반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1,500, 1,500. 2천이 돼요, 안 돼요? A주택이 남편, B주택이 아내였으면 2천이 넘어갈 텐데. 그렇죠. 이 사람은 종합과세가 될 뻔했는데 2천만 원 이하니까 종합과세 혹은 분류과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분류과세라는 건 뭐냐면은 합산하지 않고 이것만 따로 계산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라든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과세 시켜버리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공동명의를 하면은 이 사업소득에 있어서도 임대소득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구나. 양도세도 유리할 수 있고. 1번이랑 2번을 봤을 때 네. 1번은 지금 연간 수익금액 3천만 원 됐는데 네. 이걸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택씩 갖고 있고 네네네. 월세가 125만 원씩 반반 했으면은 네네네. 이것도 분리 과세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12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딱 1,500만 원 나오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간주 임대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요. 3번 보시면 주택수가 몇 개예요? 3주택입니다. 3주택이죠. 월세, 간주 임대로 전부 다 과세죠. 근데 월세를 보려고 봤더니 월세가 있어 없어요? 월세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잖아요. 전세잖아요, 전부 다. 네. 그럼 보증금만 봐야죠. 31억에서 일단 3억을 빼줘요. 이 말은 3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 네. 그리고 초과되는 금액 28억 있죠? 28억에 곱하기 60%. 60% 정도만 네가 은행에 넣지 않겠냐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 은행에 들어갔다고 가정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때 기준 이자율은 1.2%. 이건 매년 바뀌나요? 매년 바뀌어요. 금리를 따라가는 그렇죠. 경향을 가지겠네요. 네, 그래서 금리 오르면은 우리 이거 임대소득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금액에 1.2% 곱하면은요 2016만 원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전세 갭 투자를 하는데 2천만 원 넘기기 싫다. 얼마까지 하면 된다? 30.777억까지 하면 된다. 물론 이자율은 바뀐다. 자, 그럼 이거를 생각하고 4번을 보세요. 3주택이고 모두 전세잖아요. 보증금 2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하나만 해도 이건 2천만 원 이하일 거예요. 이걸 왜 제가 하냐면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였어요, 수익금이. 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제 세금은 다 낸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가 분리과세로 종결시킬 거냐 아니면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복잡한 건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는 게 맞아요. 계속 갑시다. 5번을 볼게요. 5번이 종합형 문제인데 3주택이래요.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전부 다 가져가는 거. 월세는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200 나오죠.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이죠. 그 다음 값이 10억이다. 10억에 3억 빼고 60% 곱하고 1.2 하면은 504만 원 나와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2,000이 너무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자, 이제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마지막을 제가 좀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주택수가 100채래요. 근데 모두 전세고 보증금 합계액이 100억이래요. 좀 재밌는 거 못 느꼈어요? 1억밖에 안 되는 1억짜리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간주 임대료에서 빠지는 주택 혹시 기억나요? 소형주택? 기준 씨가 2억 안 될 것 같죠? 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면은 간주 임대료 다 빠져버려요. 와, 대박인데요? 자, 그럼 세금 이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아,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2천만 원 이하가 유리한 거겠네요?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2천만 원 이하가 유리하죠. 물론 수익적인 측면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 실제 내는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아쉽게도
종합과세는 너무 케이스가 다양하고 또 다른 세금까지 알아야 되니까 분리과세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 있잖아요. 1번에서 현재 자가하고 있어요. 2번은 현재 임차 중, 3번도 임차 중인데 둘 다 월세네요. 부부합산 주택 수 몇 개예요? 3채. 3채. 둘 더하니까 얼마? 1,704만 원. 일단 1차 목표 2,000 이하 나왔죠. 분리하는 걸로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임차 중인 요 2번하고 3번이 등록한 임대주택인지 아무래도 등록을 한 게 좀 더 혜택이 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면 필요경비를 60%까지 잡아줘요. 기본공제를 400만 원 잡아주고. 근데 이때 기본공제는 여러분들 같은 어떤 대기업 직장에는 해당 안 되는 게 이 임대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2천만 원은 더 넘으실 거니까 400만 원 못 받는데 일단 받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수익금액이 얼마였어요? 1,704만 원이었죠. 경비를 60%를 그냥 일괄적으로 해줘버려요. 쉽게 말해서 내가 100원을 벌면 이 중에 60은 경비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공제 400만 원 빼줘요. 그러면 나온 금액이 281.6만 원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세율만 곱해주면 되는 건데 분류과세 세율은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14%. 14.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붙이면 15.4. 쉽게 말해서 내가 적금을 넣었어. 돈 얼마 떼고 들어오죠. 그때 분류과세. 구간 같은 거 없이 단일 세율인 거예요. 단일 세율. 그러면 281.6만 원에 15.4를 곱하면 43만 3천 원 나와요. 아까 한 달 월세 얼마? 130. 130보단 작죠?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근데 이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임대주택 등록을 했죠. 게다가 다른 소득이 없어야 되죠. 나는 이걸 임대주택 묶어버리면 10년 동안 임대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싫다.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경비율이 60에서 50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200으로 내려가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652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15.4를 곱하면 104.1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월세 12개에서 하나는 날아간다. 그리고 남은 11개가 내 거다. 그러면 계산이 빠르다. 그런데 그 남은 11개에서 하나가 또 날아간다. 또요? 그게 바로 건강보험료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월세 33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 있죠? 수익 금액이 40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수익 금액에서 얼마 빼죠? 2천만 원 이하니까 50% 빼죠. 그러면은 200만 원 남죠. 여기서 기본공제 200을 빼면 빵이 되겠죠. 네. 세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세금도 안 나오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건강보험료 이슈도 없어요. 400만 원을 12로 나눠보세요. 33만 3천 원 나올 거예요. 그래서 33만. 그래서 33만 3천 원이에요. 사실 그 제가 세금 강의를 2016년부터 했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좀 몇 번 더 반복해서 보시고 구체적인 계산 등은 우리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우리 영상의 취지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